꽉차. 호시님하고 이 방을 아주 기운 좋게 꾸며놨어. 오, 방도 꾸며놨었어요? 뭐 바뀐 거 없다? 유지야, 어? 야,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야? 뭉태가 생긴 거야. 아, 갑자기 못났다. 부담스러워한다. 이제 한번 문 열고 들어가 봐. 네. 네 방이니까. 놀라지 말고. 가보자. 어우, 뭐야 저거는. 또 세 마리야, 또 세 마리. 아, 비린내나.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? 무슨 의미입니까? 이거? 나쁜 기운 오지 말라고. 아, 사람도 안 오겠는데? 짜잔짠. 민재 인생에 패트를 걸지 마. 민재야, 어때? 어? 황금잎을. 네? 황금잎을. 어? 이거 무당집 아니냐? 아, 이 사람 막 황금색으로 해야 돼. 이거 목초장사 하면. 그래. 그 황금방석 주시는데. 아니, 황금잎을 어디서 샀대? 아, 저 부담스러워서 못했겠어. 초라장사에 등극을 하면은 원래 황금방석에서 큰절을 해요, 관중들한테. 아, 그래서 황금색으로? 네, 황금색으로 해주세요. 같이 꾸민 거예요? 네, 저게 더 원래 나 기운이 딱 있는 거예요, 저 이불에. 아니, 어느새 스며들어. 이제 믿네. 동화돼 있네요, 지금. 믿어, 이제. 빨리 담아. 어? 샀으면 돼. 저거 이제 앵마기, 앵마기. 저거 믿는 사람 많더라고. 오, 저것도 세 개를 해놓구나. 아, 복삼자. 아, 그렇지, 이것도 복삼자지. 팬티도 일곱 개다. 팬티를 몇 개? 일곱 개? 일곱 개다. 일곱 개다. 무전이 훨씬 낫다. 앞에 방이 참 잘 어울려. 그 방이 우리 영안군민속심단이 출발할 때부터 천하장사의 방이에요. 이슬기 천하장사가 거기서 살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장성우 천하장사가 그 방을 물려받았습니다. 이번에는 우리 김민재 천하장사가 그 방을 또 차지하게 됐습니다. 아, 다 같은 방을 쓰는 거예요? 네. 민재에게 기운을 주고 싶어서 방을 좀 꾸미게 됐습니다. 세 번째라서. 민재, 황금잎을 마음에 들지 않아? 네. 여기서 자야 장사가 나오는 거야. 야, 민재, 한번 누워봐. 아, 부담스러워. 누워봐. 굳이 또 누워보시라고. 야, 천하장사는 황제야, 황제. 황제님이요. 야, 반드시 누워봐, 반드시 민재야, 이렇게. 반드시 잘 누워봐. 야, 거기 임금인데, 임금? 아들 돼야 되지. 이제 어때, 편해? 아, 이 빛이 반사돼서 눈 부셔서 못 자. 아주 눈 부셔서 깰 것 같아요. 자, 좌측에는 해바라기. 이거는 이유가 있지. 윤고치하고 내가 아까 잘 걸었지. 죽여 먹었어. 너, 야, 민재 표정이 왜 그래? 다른 건 그렇다 쳐도 팬티는 좀 아닌 것 같아. 그래? 야, 야, 이 코치님하고 나하고 정성스럽게 걸었는데. 그게 변태지 뭐야. 누가 팬티를 좀 걸어놔. 흰색이면은 잘 수건도 있고 그런데. 수건이 아니고 제 의미가 있어, 민재야. 넣었습니다. 걸어야 됩니다. 들기 자세. 천하장사. 이만기 선수. 천하장사가 됐습니다. 이만기. 저게 바로 이만기의 흰 팬티죠. 아~ 이만기 선수는 옛날에 네. 흰 팬티만 입었어요. 유명한 얘기죠. 네가 37년 만에 이만기 교수님 기록을 깬 거 아이가. 네. 그지? 네. 이렇게 감독님이 널 생각하신다. 옆에서 바람을 더 잡네. 아, 근데 진짜로 성우도 왜냐? 그렇고. 응. 이만기 교수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천하장사에 등극했어요. 아, 네. 진짜로? 네, 진짜로. 아, 믿게 되죠. 순간 감독님도 믿을 수밖에 없고 저도 그렇게 약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그 저 말만 듣고 있으니까 저도 그냥 세뇌되는 것 같아요. 아, 감독님이 그런 걸 너무 많이 믿으시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너무 나약하신 것 같아요. 정신적으로 너무 나약하신 것 같아요. 저거예요, 저거! 이은결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다. 이은결 씨가 좋아하는 방. 아니, 저 방은 그대로 저런 상태예요? 며칠 후에 가보니까 다 치웠겠죠. 싹 다 치웠더라고요. 아, 그래. 그렇지.